힐링 가족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은 7월 12일 화요일 새벽 4시입니다. 현재 미국 시장 돌아가고 있어요. 나스닥이 7월 들어서 나스닥뿐만이 아니죠. 평균적으로 다 7월 들어서 계속 상승을 해왔어요. 나스닥은 5일 연속 상승을 했었는데 오늘은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의 지수가 이달 들어서 처음으로 2%대 그래도 가장 크게 하락 중입니다. 여러분, 저는 이 하락 구간이 현재 7개월째 지나고 있지만 앞으로도 1년이 더 간다 하더라도 절대로 지치지 않고 여러분들의 이 흔들리지 않는 강한 주식 투자 멘탈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. 2022년에 이 역사적인 하락장을 견뎌낸 분들은 앞으로 주시장에서 얼마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이 강한 멘탈 소유자가 될 거예요.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계속 그러한 강한 멘탈이 알게 모르게 지속적으로 지금 강하게 형성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.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 하락장을 견뎌내다 보면 분명히 상승장은 또다시 우리 앞에 딱 나타날 것입니다. 그때는 우리 모두 하락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절약한 자금으로 부지런히 수량을 늘려오신 분들은 정말 웃음꽃이 활짝 핏을 거예요. 이번에는 하락의 골이 깊었기 때문에 비례적으로 상승장이 오면 그 수익률 평년보다 훨씬 높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.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. 가격이 많이 싸졌습니다. 좋은 종목들이, 반토막 난 종목들이 많아요. 내 돈, 내 산. 알고 계시죠? 내 돈으로 내가 직접 결정하고 산 겁니다. 내 돈, 내 산이 아닌 비투. 절대 안 됩니다. 다들 실행하고 계시죠? 적어도 나는 몇년 동안, 적어도 3년 동안, 3년 이상은 주식으로 묻어둬도 되는 돈이야. 꼭 그런 돈을 주식으로 바꿔놓고 보유하시기 바랍니다. 앞으로 1년간은 하락장이다 생각하고 있어요, 우리 다. 이 하락장에서 싼 가격으로 부지런히 수량을 늘려나가겠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만 매수하세요. 하락장에서는 매수 후에도 얼마든지 더 밑으로 떨어진다는 것 항상 예상을 해야 합니다. 특히 이번 7월, 변동이 심한, 중요한 달이라고 몇 번이나 강조를 했습니다. 강세장일 때는 일시적으로 잠시 하락하는 것 자주 있어요. 작년에도 S&P 500이 70번이나 신기록 달성했죠? 최고치 경신했잖아요. 70번이나. 그 와중에도 5% 10%씩 떨어지는 경우 많았어요. 그러나 잠시잠시였죠. 강세장에서는. 이 하락장에서는 이 데드캣 바운스, 이 하락장에서도 좀 튀어 올랐다가 더 떨어지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. 꼭 명심해야 됩니다. 매수 후에 주가가 더 떨어지게 되면 걱정하고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그런 분들은 수익률을 좀덜 보더라도 좀더 지켜보다가 이달 말에 금리 인상까지 하고 또 8월 때는 FOMC 회의가 없어요. 또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난 다음에 아니면 올 10월, 11월 연말쯤에 어느 정도 안정되면 당연히 바닥에서 무릎을 지나서 더 높이 올라가게 되죠. 수익률이 떨어지더라도 안정되게 그때쯤 매수 시작하셔도 돼요. 그것은 각자가 판단하고 결정을 할 문제 아닙니까? 자, 어제 우리가 모아가는 종목 중에 특히 중국 주식들 많이 떨어졌어요. 침체 공포 와중에 중국 또 봉쇄하고 나왔습니다. 뉴욕 증시도 지금 이 여파가 상당히 큰 것입니다. 그래서 뉴욕 증시도 장중 급락하고 나왔어요. 중국에서 BA.5 변이 발견이 됐습니다. 대도시가 이딴 봉쇄에 들어갔어요. 또 인플레 잘 버텼을까? 월가 기업 실적 촉각하고 나왔습니다. 우선 중국의 이 변이 도시 봉쇄, 스텔스 오미크론, 이 하위 변이인 BA.2.75가 인도에서 처음 발견된 후에 지금 빠르게 확산을 하자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에요. 미국에서는 BA.5가 지금 우세종이 됐어요.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현재 BA.5가 미국 전체 감염 사례의 54%를 차지한다고
53% 반 이상이죠. 감염된 사람의 반 이상이 지금 BA5예요. 코로나 확산 추이를 분석하는 스크립스 연구소 에릭 토폴 교수는 BA5의 감염력과 면역 회피력을 고려할 때 그동안 우리가 본 바이러스 중에 최악의 버전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. 또 바이러스 학자인 로렌스 영 워릭대 의대 교수가 파이낸셜 타임즈에다가 BA5는 지금까지 코로나 변이 중 가장 전염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면역 회피력으로 높은 수준의 재감염을 초래하고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. 여러분들 중에서도 정말 우리나라 국민도 서너 명 중에 한 명이 걸릴 정도예요. 재감염 얼마든지 될수 있어요. 우리 여러분들도 다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저는요, 아직 한 번도 안 걸렸어요. 만약에 걸렸다면 며칠 이 영상을 쉬었겠죠? 저는 다행히 아직 안 걸렸어요. 근데 여러분들 중에 걸렸던 분들도 또 걸릴 수 있습니다. 재감염 아주 심각화됩니다. 영국의 보건당국에 따르면 BA5의 전파 속도가 BA2보다 약35%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. BA5 백신이 나올 때쯤 되면 앞으로 BA6 혹은 BA7이 나올까 걱정된다라고까지들 전문가들이 이 교수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. 코로나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사람의 속도를 지금 앞지르고 있다라고까지 하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도 일주일 전인 지난 4일에 1만 7천 명 정도였어요. 확진자가. 근데 지금 현재 두 배를 넘어서 3만 5,698명. 지난주보다 두배 이상이 늘어났어요. 이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공포가 이 여전한 와중에 중국발 이 코로나 봉쇄 악재가 시장을 또 덮쳤습니다. 그래서 어제 5%대 하락을 했어요. 또 홍콩 차이나 전기차도 5% 하락하고 중국의 많은 대도시에서 이 스텔스 오미크론보다 강한 BA5 변이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. 현재 중국 11개 도시가 현재 전면 혹은 부분 폐쇄한 상태고 해당 도시 거주자가 1억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. 미국의 골드만삭스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이 엄격한 코로나 제로 정책 하에서는 발병, 전수조사, 봉쇄, 다시 완화, 이 사이클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. 이 코로나 역풍은 지금 중국만의 현상이 아닙니다.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과 유럽 역시 확진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. 앞으로 코로나 봉쇄로 수요가 위축되면 침체의 공포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. 또 기사 하나 보면 배터리주 급락에 중국 증시 2% 가까이 하락하고 나왔습니다. 국내에 상장된 중국 ETF들 모두 하락을 했어요. 중국 본토의 의약, 제약 관련주들만 상승을 했습니다. 코로나 확산 때문에. 그래서 지금 코덱스 차이나, 또 타이거 차이나, 홍콩의 차이나 전기차 다들 5%대 하락했습니다. 어제 중국 이 주식에서 2차 전지주가 급락한 원인 중에 하나가 올해 중국 대표 리튬 이온 배터리 기업이에요. 천재 리튬이라고, 텐체 리튬, 주가 급락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. 한때 중국 최고 사모 펀드 매니저였어요. 쉬샹이라고. 그 사람의 아내, 잉잉이라는 사람의 그 한마디가 주가 급락을 부추겼어요. 주가가 지금 너무 높다. 완전 거품이다. 이렇게 말한 것이 아주 큰 이유가 됐습니다. 근데 우리 차이나 전기차에는 그동안 천재 리튬이 없었어요. 천재 리튬은 최근 1년간 다른 대표 주식들, BYD, CATL, EVENERGY 다 우리 보유하고 있는 종목 아닙니까? 차이나 전기차. 보면 1년 동안의 수익률이 별로, 오히려 더 하락한 것들이 많은데, 이 천재 리튬만큼은 거의 두배 가까이, 1년간 완전히 거꾸로 두배 가까이 상승했던 종목이에요. 근데 오늘 10% 가까이 하락을 했었습니다. 다른 종목들이 1년 동안 마이너스인데도 불구하고 혼자서만 두배 가까이 폭등을 했던 종목인데, 그동안 구성 종목이 없었다가 7월 8일 지난주 금요일자부터 7.52% 비중으로 들어왔어요. 차이나 전기차에. EVENERGY가 지금은 비중이 가장 높아요. 그동안은 BYD가 가장 높았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정기 변경이 있어요. 연 2회. 매년 1월과 7월에. 근데 그 정기 변경 그 사이에는 그 종목의 비중을 조금씩 왔다 갔다는 해요.
근데 종목 자체 비중은 연 2회를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. 그런데 지금 가장 비중이 높았던 것이 BYD, 또 강봉리튬 순이었는데 지금 지난주 금요일자부터는 EV에너지가 1등으로 올라서고 CATL 2등, 천재리튬 3등, BYD 4등 순으로 비중이 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. 이렇게 새로이 합류한 종목인데 오늘, 그러니까 어제 이런 악재가 나온 것입니다. 미래셋, 이 타이거에서도 전문가들이 정말 최대한으로 리밸런싱을 열심히 한것 아닙니까? 전문가들이. 주식이라는 것이 그래요. 당장 내일은 할수 없는 상황이에요. 지금, 중국, 현재 중국 주식 투자의 가장 큰 변수는 무엇입니까? 도시봉쇄예요. 정말 이 도시봉쇄라는 것은 겪어본 사람이 아는 것 아닙니까? 정말 가장 큰 공포예요. 두달 동안 집 밖을 나가지도 못하고, 아무것도 못하고, 먹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, 꼼짝없이 봉쇄를 당해본 사람들만 이 무서운 봉쇄의 공포를 알 것입니다. 우리는 정말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짐작만 할 뿐인 거예요. 정말 이 공포라는 것은 꼭이 도시봉쇄뿐만 아니라 뭐든지 공포라는 것은 그것에 대한 공포를 느껴본 사람들, 그것을 경험해본 사람들만 그 공포를 알수 있을 것이에요. 지금 우리가 중국 주식 중에 대표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2차 전지예요. 현재 중국식 투자에 가장 큰 변수는 도시 봉쇄입니다. 근데 새로운 이 오미크론 변수들이 계속 나타나서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, 미국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점점 확산 추세에 있습니다. 그러게 되면 앞으로 그동안 반토막 났듯이 이번에 또 반토막 날지 모르겠지만 꽤 많이 떨어질 것입니다. 만약에 봉쇄를 먼저 번처럼 한다 그러면. 그러면 제 생각에는 앞으로 미래를 본다면 2차 전지, 반도체, 알고 계시죠? 성장성. 저는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. 이런 도시봉쇄나 이 오미크론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들,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길게 보는 것입니다. 짧게 보는 사람들 말고. 그런데 그 섹터에, 그 종목에 앞으로 성장성에 매출 이익에 문제가 생겨서 떨어진다면 그것은 심각한 것입니다. 당연히 그때는 추가 매수하게 되면 안 되죠. 그러나 이러한 변수로 인해서 성장성은 무궁무진한데 이런 변수로 인해서 떨어질 때는 저가 매수 기회입니다.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. 자신 있는 분들, 몇년 동안 묻어도 되는 분들, 내가 산 가격에서 더 떨어져도 괜찮아. 나는 견뎌낼 수 있어.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만 매수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. 여기까지 감사합니다.